한 나라의 법원이 다른 나라의 정부를 재판할 수 있을까? 여기 이런 의문을 던지는 두 가지 재판이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한 재판부에서는 위안부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고 다른 재판부에서는 법적 책임을 따지기 위한 재판을 열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전혀 다른 결론으로 나뉜 이유에는 국제법의 주요 쟁점, 주권 면제와 강행 규범이 있습니다. 주권 면제는 주권은 지배, 간섭 등을 받지 않는다는 국제법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나라는 땅 크기, 경제 규모, 군사력, 인구수에 상관없이 동등한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국가는 서로 평등하며 독립적이라는 게 주권평등의 원칙인데 이를 국제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주권 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쓰임이 굉장히 넓습니다.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타국의 재판정에 서지 않는다요. 특히 재판에 있어서는. 세금을 징수당하지도 않으며 행정적으로는. 넓게 보면은 이거는 주권 침해다. 어쩌면 대외적으로 내정 간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 지난 4월 재판부는 주권 면제를 이유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권 면제를 무시하고 일본 정부를 법정에 세울 경우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재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각하 결정을 내린 겁니다. 1월에 다른 사건을 심리했던 재판부는 주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주권 면제를 인정할 수 없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강행 규범을 위반하고도 국가 면제 이론 뒤에 숨어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강행 규범은 무엇일까요? 강행 규범은 국제법에서 최상위의 효력을 갖는 규범을 말합니다. 강행 규범이라고 한다면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대 규범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두 국가가 인종학살이나 불법적인 군사행위에 합의하는 조약을 맺을 경우 그 조약은 강행 규범에 위배되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전후 체제의 어떤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는 국제사회에서 이런 강행 규범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라면 수많은 학살 아니면은 제노사이드 뭐 이런 행위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누가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재단해야 된다라는 일각의 국가군들이 있다면은 무슨 권위로? 상위의 권위가 없잖아요. 대체 무슨 권위로? 그러면서 이제 차일피일 미뤘겠죠. 그렇다면 강행 규범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1969년 비엔나 협약을 보면 조약법에서의 강행 규범은 국가 사이의 약속인 조약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위배될 경우 그 조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밖에도 노예제 및 노예무역, 집단학살, 인종차별, 해적행위 등이 대표적인 강행 규범 위반으로 지적됩니다. 주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행위입니다. 지금은 그 의미가 확장되어 국제사회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규범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뚜렷하지 않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강행규범이라고 하는 주장은 있지만 무엇이 강행규범이냐를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어떤 그런 문서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주장이 되면은 이를 심사하는 법원에서는 유력한 근거로 채택을 한다 이런 정도고 한국 재판부가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강행규범의 내용을 확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안부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성을 군의 성노예로 삼은 일본 제국의 위안부 운영은 강행규범 위반이라고 대내외에 선언한 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판결이라도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연을 확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과거사 문제에 좀 캥기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그 자체로 불편함을 호소할 것이고 이 외연의 확대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주장하는 측에서는 주장을 해볼 수는 있는데 외연의 확대에 대해서는 각 국가들마다 엇박자를 내고 좀 보폭이 다릅니다. 다르기는. 어디까지 주권 면제를 인정해줘야 할까? 이런 혼란스러운 면을 앞서 지적한 비유가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유수프 재판관은 주권 면제를 구멍이 잔뜩 뚫린 스위스 치즈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주권 면제란 그 적용 범위와 정도에 관해 의견이 분분해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국제 관습법으로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자체가 아직까지도 전임미답이고 미해결의 영역이 잔존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에는
구제의 공백이 생겼다라는 측면에서의 그런 치즈론도 가능하겠지만은 전향적으로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 중심적인 어떤 논리 구성이 가능한 미완의 공간으로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비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안부 생존자가 15명이라는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역사를 바로 보고 진심어린 사죄를 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두 판결이 각각 주목한 주권 면제와 강행규범, 주권 평등과 인권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가? 위안부 손해배상 2차 판결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론이 내려질까요?